29 and I find myself wondering what did happen to the last. Hello, 여러분. 어제 열대야 때문에 잠을 못 자가지고 에어컨을 계속 해놨거든요? 약간 냉방병인가?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밤새도록 기침을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생강차를 먹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팩을 이렇게 5분 정도 해줬고요. 눈가에 좀 발라줄게요. 여기 좀 어두운 부위에 엄청 쫀득쫀득하게 발리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커버 작업도 해줄게요. 이거는 제가 최근에 영상으로 올려놨으니까 다크 커버는 그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나름의 엄청난 그 용기를 내가지고 진짜 적나라하게 보여드린 거여가지고 그 영상을 올리고 나서 약간 여러분들과 좀 더 가까워진 느낌이랄까? 오늘은 뭘 찍을 거냐면 짠! 여러분 저 이거 얼마 전에 쇼츠 영상에서 요즘 유행하는 요 발레코어 느낌으로 이 리본 머리 연출한 그런 그 메이크업이 있는데요. 좀 컨셉이 너무 예쁜 것 같아가지고 쇼츠 영상에서만 보여드리기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 건데 제가 머리를 좀 잘라가지고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장마 끝나고 진짜 너무 더워졌잖아요. 좀 시원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 휴가 때라든지 어디 놀러가서 좀 예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고요. 오늘은 요거 네이밍 레이어드 매트핏 쿠션 21Y. 이게 투쿨보다 살짝 더 얇고 좀 매트하게 발리는 느낌이어가지고 너무 덥다 하면은 이것도 괜찮거든요. 얼굴 엄청 밝아졌다. 그리고 마무리 커버 해줄게요. 되게 주황주황 보이는 부분을 이렇게 해주고 눈썹을 먼저 그려줄게요. 먼저 눈썹에다가 요 파우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케이크 타입으로 먼저 수축 채워줄게요. 이렇게 채워주고 여러분 제가 어제 이렇게 깎아놨거든요. 이게 모양이 좀 이렇게 잡혀야 잘 그려지더라고요. 우드버리 하바나 코라 이거 써볼게요. 이 컬러가 특히 앞머리 이렇게 그리기에 되게 적합해가지고 되게 좋아했는데 기존에 연필 모양일 때는 발색이 조금 안 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밀어오다가 이렇게 깎아줬더니 너무 괜찮다. 그리고 두께감 살짝 넣어줄게요. 여러분 이렇게 눈썹 그렸고요. 연한 컬러는 항상 제가 짙은 걸로 꼬리를 그리고 그랬는데 이거 깎으니까 진짜 너무 잘 그려져서 이거 한 컬러로만 끝냈습니다. 그리고 코 쉐딩. 올해는 좀 다른 때보다 많이 더운데도 코로나가 끝나서 그런지 끝난 건 아니지만 아무튼 마스크를 안 써서 그런지 이것저것 되게 많이 사게 되더라고요. 최근에는 막 카고 바지에 빠져가지고 카고 바지 막 진짜 많이 사고. 맞다, 요거 먼저 여러분 발라줄게요. 우리나라 제품들이 그 백화점 그 해외 브랜드를 많이 따라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런 커버 팩트 같은 거는 아마 우리나라 브랜드에서 많이 안 만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확실히 백화점 브랜드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로드샵 브랜드는 보통 이렇게 파우더 팩트를 커버 목적으로 안 쓰고 약간 고정하거나 그런 목적으로 쓰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커버력이 진짜 남달라요. 그리고 요즘에 진짜 더우니까 밖에 나가서 이제 무너지지 않게 할 때는 요거 씁니다. 피 파우더 스웨이드. 흰색인데 이렇게 가루 형태 아니고 이렇게 휴대하기 너무 좋고 퍼프도 엄청 크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거의 무너지지도 않고 그래서 요즘엔 픽서를 잘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여름마다 픽서를 막 썼었는데 그 픽서를 잘못 쓰다가 그 물방울처럼 뽕뽕뽕 이렇게 뭉쳐가지고 화장이 진짜 베이스가 완전 망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이후로 안 쓰고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해주고요. 코 쉐딩은 이어서 해볼게요. 요즘엔 이렇게 인중까지 그리고 아이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여쿨 컬러가 저한테는 좀 어려운 느낌이기는 해요. 여쿨 메이크업이. 뭔가 제가 덜어낸 메이크업이 잘 안 어울린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가? 먼저 맨날 쓰는 거 펜슬 컨실러. 이렇게 발색이 굉장히 잘 되죠. 앞에도 살짝. 살짝 뭉쳤다 하면은 이렇게 두드려주면 됩니다.
요 롬앤의 말린 스트로베리. 이게 작년인가? 그때 여쿨 메이크업이라고 해가지고 나왔던 건데 색깔이 진짜 이게 너무 예쁘거든요? 진짜 딸기우유 색깔이에요. 너무 고운 색깔이거든요. 요거를 눈두덩에다가 발라줄게요. 전체적으로. 이 컬러가 보면은 막 쿨하지도 않고 또 웜하지도 않고 딱 적당한 그 경계선에 있는 핑크 같은 느낌이랄까? 이렇게. 그리고 총알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언더 펜슬로 밝혀둔 쪽에 살짝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컬러. 이거를 쌍꺼풀 라인 쪽에 살짝 발라줄게요. 너무 넓지 않게. 이렇게 많이 진한 컬러는 아닌데 살짝 탁해질 수가 있어가지고 살짝 아이라인 그리기 전에 이게 색깔이 진짜 예쁘거든요? 이거 한번 앞머리에 발라볼까? 좀 핑크기가 도는 이런 색깔? 오로라 같은 느낌. 그리고 눈곱 라인에 이게 이렇게 쌓을수록 더 핑크빛이 되게 강하게 도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넓지 않게 발라볼게요. 아, 그리고 여러분, 하이라이터도 제가 볼 때는 좀 백화점? 좀 하이엔드 브랜드가 더 예쁜 것 같아요. 하이라이터. 이런 핑크 빔을 한번 장착을 해봤고, 그리고 아이라인 이걸로 그려줄게요. 그 앞머리는 너무 두껍지 않게. 오늘은 좀 가벼운 느낌을 많이 내야 되니까, 살짝. 그리고 여러분, 이 상태에서, 짠! 저 이거 투샷 아메리카노를 드디어 써보게 됐습니다. 진짜 좋더라고요. 발색이 진짜 선명하고. 이게 색깔이 진하면 좀 뭉침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진짜 발색도 곱고, 뭉치지 않고요. 요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라인 주변을 좀 부드럽게 이어줄게요. 좀 메꿔주는 느낌으로. 이게 어차피 섀도우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섀도우로 해주고, 그 다음에 좀 선명하게 하는 게더 편하더라고요. 양쪽 밸런스 맞추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리고 제가 언더 그릴 때 많이 쓰는 초코 브라운 컬러. 좀 이렇게 진한 편이긴 한데, 눈 아래에 그렸을 때좀 칙칙해 보이지 않거든요. 여기 안으로 말려 들어간 부분을 딱 일자로 보이게끔 터줍니다. 오, 이 컬러. 좀 블렌딩 해주면서 뒤에까지 일자로 싹 빼주고요. 여기 뒤에 삼각 존 꼬리 밑으로 이렇게 펴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 홀리카홀리카의 러비라는 컬러인데 이것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제가 키티만 쓰다가 최근에 베베랑 러비 가루날림 없고 밀착력이 진짜 좋아요. 앞머리 하이라이터랑 살짝 이렇게 연결되는 느낌으로 그리고 데이지크 애교살 팔레트에서 요 컬러. 그리고 그림자를 여기 앞에까지. 이렇게 하이라이터 주변으로. 그리고 속눈썹을 이렇게 한번 빗어주고요. 이거를 붙이겠습니다. 뭔가 여러분, 이 속눈썹 붙일 때 되게 마음이 편해요. 왜냐면 속눈썹 엄청 빠르게 끝낼 수가 있고, 마스카라를 따로 안 발라도 예쁘고. 이렇게 속눈썹 완성. 클리오 에어블러 휘 블러쉬 아임 파인트. 요거 약간 젤리 같은 제형이어가지고 이렇게 퍼프로 바를게요. 색깔 진짜 예뻐. 이런 색이에요. 이게 실제로 딸기 색은 아니잖아요. 근데 시중에서 딸기 색깔이라고 나오는 딱 그런 색깔. 굉장히 이상적인 딸기 느낌의 그런 핑크. 진짜 놀러 갈때 이렇게 딱 메이크업 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턱끝에도 좀 발라주고. 뭔가 립 라인으로 나오는 거는 좀 심이 두껍잖아요. 근데 이게 심도 얇고 라인 그리기가 딱 좋아가지고 좀 세밀하게 잡을 수가 있어서 진짜 잘 쓰게 돼요. 저희 추천템. 그 다음에 요거 데이지크 펜슬인데 미스티 라일락이라는 컬러입니다. 좀 쿨한 느낌? 아까 그림자 그려준 안쪽으로 좀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바깥쪽 라인만 오늘 글로스 타입 바를 거여가지고 경계 부분에만
그리고 이거 색깔 진짜 예쁘더라고요. 투쿨포스쿨 건데 뉴트로 글럽 글레르 틴트 3호 슈어 컬러인데요. 색깔 진짜 예뻐. 이런 핑크 너무 예쁘죠? 색깔을 진짜 예쁘다. 일단 브러쉬로 펴서 얇게 발라줄게요. 제가 원래 너무 쿨하고 막 차가운 핑크는 잘 안 봤는데 약간 좀 미지근한 핑크도 괜찮은 편인데요. 이거는 좀 미지근한 거 중에서는 좀 쿨한 느낌이거든요. 색깔 너무 예쁘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딸기잼 컬러 이런 색깔 이렇게 중앙 쪽에 발라줄게요. 짠! 이렇게 입술 산이랑 여기 아래 중앙 부분만 이렇게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이 데이지크 블러셔에서 이 컬러 이렇게 하면 완성이고요. 머리 묶는 걸 한번 해볼까? 그럼 이렇게 양갈래?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앞에서 잘 보이게 묶어준 다음에 그냥 이렇게 리본이랑 같이 따와주면 돼요. 너무 쉬운가? 이렇게 하고 놀면 사진 찍으면 진짜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끝으로 갈수록 좀 작아지는 이런 모양으로 완전 간단하죠? 그리고 이 윗부분을 좀 이렇게 뚱뚱하게 만들어주면 더 예쁘거든요? 이렇게 이게 이렇게 앞에서 볼 때 보여야 되기 때문에 각도를 잘 잡아야 돼요. 이렇게 꽂아주고 좀 주책 같지만 좀 어디 놀러 가거나 이럴 때 이렇게 하면은 사진에 진짜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해줘도 괜찮지 않을까. 짠! 이렇게 완성입니다.